식용유 넣고 볶다가 설탕 넣자마자 간장 하나 두 개 넣으면 바로 쫄아요. 쫄 때 바로 김치 넣으세요. 아,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알려주다 보니까. 아, 여러분들은 차라리 물을 바로 넣으세요. 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얼큰하게 먹고 싶으면 고춧가루 반 숟갈이나 한 숟갈 넣으세요. 자, 이러면 돼요. 이렇게 이제 1차 준비한다는 거죠? 자, 이러면 물이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죠? 쫄아들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. 잠깐만요. 예, 저는 좀 몇 개 먹는데요. 네. 저 청양고추 넣어도 될까요? 저는 뭐 청양고추 때문에 못 살겠다, 정말. 저놈의 청양고추래, 어머니. 넣으셔도 예. 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역시 아니 그냥... 아버님 청양고추를 가위로 잘게 잘라 넣으세요. 아주 그냥 일회 연능이 더 맛있습니다. 아 예. 아버님이 그럼 근데... 아니 그럼 아버님이... 뭐라 물어보세요 저한테. 요리사님이 더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. 고춧가루 더 넣어도 되지요. 아니 저한테 뭐하러 물어보세요. 자 그다음에 불을 꺼주세요 다. 자, 지금부터 이제 밥을 넣고 비빌 거예요. 어? 그 볶음밥은 원래 불 켠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밥을 완전히 비빈 다음에 다시 불을 켜서 볶을 거예요. 아. 불을 켠 상태에서 막 볶다가 잘못하면 섞이기 전에 태워요. 그러니까 김치가 어느 정도 졸아서 물기도 약간 촉촉하게 있는 상태에서 네. 밥을 넣으셔 갖고 먼저 비비세요.